아이디가 BJIU? 한번 루시안 캐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캐평 진행하기 앞서서 신청하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루시안 학한 300이고요. 말렙 찍고 컨텐 도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컨텐 도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컨텐 이후에 할게 없다고 하시네요. 할게 없는데 플레이 시간은 또 적어서 노가다는 힘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분배도 한번 봐줬으면 한다고 이렇게 캐평을 신청을 해주셨네요. 컨텐 도는 게 뭐예요? 어떤 컨텐 도세요? 스스, 근원, 요보, 시오칸, 1인 후방, 어벤던 로드. 스스, 근원, 요보, 시오칸, 1인 후방, 어벤던 로드. 무난하게 도시는데?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캐트 상태 좀 볼게요. 탑댐은 천이 안 되시고 장검 끼고 계시는데 행 같은 경우는 엔키라 우잉크 엔키라 같네요. 우잉크죠? 골드 우잉크. 그다음에 파카드 끼고 계시고 아누는 S24 아누 66자. 그냥 무난하네요. 그냥 저자분 캐릭터의 좀 정석 같은 느낌? 저자분 캐릭터 정석 느낌이고요, 세팅은. 오, 근데 이건 잘 달렸다. SHP 19,900이네. 칭호는 그림자탑의 마스터? 탑마스터 칭호가 뭐지? 친구라서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극탄 마스터 친구 없으시면 돌무나 아니면 그 신규 친구가 있어요. 돌무나 신규 친구 끝나면 그때 극탑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신규 친구 없나? 없으신가 보네. 자, 어쨌든 패스. 자, 근데 컨텐을 하고 나서 노가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컨텐 이후에 할게 없다. 플레이 타임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플레이 타임이 하루에 몇 시간이신가요? 2시간에서 3시간? 이러면 노가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 만하잖아요. 컨텐 도는데 1시간 정도면 될 거고. 그러면 컨텐 1시간 도시고, 아, 그냥 노가다가 싫으신 건가? 아, 근데, 컨텐 안 도시면, 아니, 컨텐 돌고 나서, 돈벌수 있는 방법은 노가다밖에 없어요. 뭐, 개각비 캔다든지, 아니면 뭐, 림보 사냥을 해가지고, 아, 근데 3차 각성도 했네? 6레벨어. 숙제. 뭐 숙제 게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숙제.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을 이제 노가다. 뭐 항상 말했던 건데 개각비나 아니면 아 근데 이 스펙에서 림보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등등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두세 시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남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한한 달?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을 하시면 탈자 타임이 올 겁니다. 탈자 타임이 안 오신다면 그때 스펙업 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연마는 그냥 기간 연마 챙겨주시고요. 지금처럼 아, 노가다 한 달, 두달 노가다 한다고 치면 이제 엔키라 잉크 엔키라 또는 이제 데모닉 템이 나와요. 데모닉 템. 데모닉 템 나오는데 데모닉 패치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그냥 특정 부분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합댐이 좀 나올 거고 대신에
데모닉템은 좀 특화 아이템이라서 잡스탯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뭐 덱스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크리가 부족하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는 좀 보류? 이거는 패치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잉크엔키라부터 맞춰주세요. 잉크엔키라 맞춰주시고 아티팩트는 잉크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합댐 한 1000? 1000 이상 1000에서 1050 이상으로 만들어주시면 2호가 엔키라 팀이 돼요. 됩니다. 엔키라 팀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대신에 공팟 갈 때 잉크 엔키라 딜러입니다.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말 안 하면 괜히 칼라그나 인퍼널 유저가 디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팟 조심해 주시고 이제 2호 스펙이 되면 노가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루 일과 자 1일 컨텐츠 2호 끝 이러면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구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4시간? 하루 플레이 타임 3, 4시간 정도면 헬리버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자, 테일즈버 고비가 뭐냐면 고비. 자, 첫 번째 템 세팅. 초반 템 세팅. 뭐 예를 들어서 근원 후방 갈 때 이때 첫 번째 고비가 오고요. 두 번째 고비가 이제 2호 스펙. 돈벌이가 마땅치 않다. 세 번째 2호 이제 뭐 엔드 스펙 컨텐이라고 하죠. 엔드 컨텐츠 돌 때 매일 되는 일상에 지쳐 일탈을 시도한다. 칭호 관련해서 지금 그린자탑 이거 착용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자 다음으로 사셔야 할 칭호는 이제 빙고의 땡땡땡 빙고의 마왕 또는 뭐 용사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타콤 스펙부터는 뭐 찌르기 칭호, 배기 칭호, 물리복합 칭호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싼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랭크 카드는 나중에 맞추시면 돼요. 재분배 한번 보겠는데 이거 재분배가 좀 많이 좀 에러가 있네요. 재분배 일단 문제점 첫 번째 스텝이 낮습니다. 스텝이 너무 낮고요. 200도 안 되네요. 루시안 같은 경우는 찬스가드라는 스킬이 있어서 디펜을 이 정도까지 줄 필요까진 없어요. 뭐 좀 아프다 싶으면 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텝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어질이 너무 높다. 어질이 100이네요. 덱스 같은 경우는 무난한데 재분배를 다시 하시면 스텝은 한 200 정도 주시고요. 덱스는 한 150에서 160 그리고 어질은 한 50 이하로 한 20, 30? 20에서 40 사이로 좀 크리티컬만 뜰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되고요. 많구만 뭐 할 게 없다 그래요. 챕터도 깨야 되고 룬레벨업도 해야 되고 또 할 거 뭐 있어. 뭐 있겠죠. 뭐 부캐도 키워야 되고 스펙업도 해야 되고 할 거 많네. 뭐 신뢰자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3차 각성 하셔서 림보노가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가능하면 차라리 룬레벨업을 신전 헬에서 하세요. 사냥이 한 3방컷 정도 날 것 같은데 2방에서 3방컷일 텐데 신전 헬에서 룬레벨업 하시면서 더미 모아서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카드 증표도 이것도 대리로 판매하세요? 이거 대리 판매한 요즘 한 3천만원에 되거든요? 아카드 대신 올려주는 거 대리 판매 이거 있는 거 다 팔아주시고요. 오케이? 아까 라르사가 보니까 3천에 팔더라 대리.
참고로 제 루시안보단 못생겼네요. 수고요.